레플링 어드밴티지를 쌓기 위해서 상대가 짤짤이 펀치를 친다면은 스태미너가 우리 쪽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동을 한다라든지. 세 번째로는 페이크 모션입니다. 페이크 모션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냐면 트랜지션에 대한 방어가 실패했을 땐 잠시 순간 또 다른 방어가 안 되도록 탁 쿨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쿨타임을 가지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샥 빠져나가는 거죠. 상위나 하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왼쪽으로 갈 것처럼 모션을 주면은 그 상대방이 왼쪽을 막을 거 아니에요. 막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스탑을 시키는 거지. 트랜지션을 캔슬 시킵니다. 트랜지션 캔슬 시키는 방법은 R2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동하는 순간에 R2를 누르게 되면은 캔슬이 돼요. 캔슬을 시키면 이제 상대는 이미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막으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0.5초, 뭐 0.3초 찰나의 순간인데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딴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플링 어드밴테이지도 낮고 스태미너도 낮고 좋은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페이크 모션을 통해서 트랜지션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실전에서는 실제로 사용을 해요. 상대가 스태미너를 짤짤이 펀치를 막 치고 그래플링 어드밴티지를 쌓기 위해서 상대가 짤짤이 펀치를 친다면은 스태미너가 우리 쪽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짤짤이 쳤다가 페이크 모션 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래플링 어드밴티지도 쌓고 심리전도 걸어가면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그래플링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걸 알고 있을 때랑 모를 때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경기 자체가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이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졌는지도 몰라. 욕밖에 안 나와. 패드 막 던지려고 하다가 막 벽에 던지면 부서질 것 같으니까 막 벽에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계속하면 돼요. 충분히 연습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 사람한테는 질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보다 동체 시력 막 뛰어나고 막 반응 되게 좋은 사람들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멘텀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일종의 이런 거죠. 원심력이나 관성 등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성공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심력이나 관성을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여 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원심력과 관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풀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나 관성을 이용해서 모멘텀 순간에 우리가 트랜지션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아셔야 됩니다. 모멘텀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모멘텀 영상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풀가드 상태에서 하위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재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 트랜지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시는 방법은 하위 풀가드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가 밑에 쪽으로 꼬여있는 부분, 밑에 쪽으로 꼬여있는 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왼쪽이죠. 이게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밑에 다리가 꼬여있는 부분 쪽으로 한번 트랜지션을 심하게 튕겨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중립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이제 일어나기가 되거든요. 그때는 가속을 받아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죠.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은 크루스픽스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밑에 깔려있는 선수가 탈출을 하는데요. 위쪽에서 누르고 있는 선수의 엉덩이 방향 쪽으로 트랜지션을 한번 튕겨주시고 트랜지션을 중단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막히게 됩니다. 막히든지 아니면 탈출되겠죠. 끝까지 가시지 마시고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립으로 왔을 때 반대 방향으로 쭉 밀어주게 되면은
빠르게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지금 화면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하프가드 상위에서 백시팅 스윕을 당했을 때 바로 풀가드 쪽으로 도망가는 모멘텀 이용 방법입니다. 볼카노브스키가 지금 상위에서 압박을 하다가 순식간에 지금 스윕을 당했는데요. 돌고 있는 방향 쪽으로 바로 동작이 이제 정상성의 동작이 끝나기 무섭게 풀가드로 밀어버리면 모멘텀 어드밴테이지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조금 어렵네요.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한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멘텀에 대해서는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봤어요.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외국에 있는 유저들이 또 풀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동작들을 외우신다면은 아마 그 그라운드 게임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모멘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놓는 게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